본인이 난 느끼기에 남자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되나 몰라. 너무 바보같이 다 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솔직히 너무 답답해. 가슴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한테 내가 길들여져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이 사람이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본인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연애를 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걸또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도 있어. 그거를 다 맞춰가면서 내 자신을 속여가면서 결혼을 했을 때 과연 행복할까? 이 말이 먼저 나와. 이거 몇년 됐어요, 지금? 3년 만나고 지금 3개월 동안 헤어져 있다 지금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근데 이 사람은 안 변했는데. 남자는. 그냥 너,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3개월 동안 다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건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만났대요. 그쵸? 근데 그냥 솔직히 말해줄게. 너만한 여자 없었어. 왜? 자기 똥집에 다 맞춰줬거든. 그리고 자기 하지 말라는 거, 너 먹으라면 먹어, 먹지 말라면 먹지 마, 이옷 입지 마, 어? 야, 머리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다 못해, 뭐, 나 오늘 시간 없어. 아, 알았어, 오빠. 이러면서 그냥 진짜 무슨 종이야. 여자친구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남자친구한테 100%래. 다 맞췄어. 1도 본인이 힘든 거, 싫은 거단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대. 네. 왜 순종적이게 살았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지만 숨쉴수 있어서? 근데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너무 그거에 익숙해져서 본인도 이 사람이 아니면 나 자신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시키는 것만 하니까 당연히 탈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왜? 오빠는 이렇게 해주면 좋아해. 이 오빠는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하고, 이렇게 행동해주면 좋아하고, 거기에 맞춰주니까 이 사람이 만족하는 걸 보면서, 아, 나 잘하고 있구나. 성취감을 느껴. 그러면 본인 자신은? 본인 자신은? 나, 땡땡땡은 없어. 이 상태로 결혼하잖아요. 100% 본인이 울어. 결혼하고 싶대요? 남친구가? 네, 그래서 다시 나라도, 내가 남자라도요, 본인 만나잖아. 그러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불평불만 안 해. 싫어도 참고 해. 그러면 어느 누가 싫어할까? 근데 그게 과연 사랑일까? 사랑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그걸 편해 하니까? 편안함을 처음에는 느끼니까? 사랑이었었던 것 당연하지. 같은데, 처음엔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준 거지. 네. 근데 정말 무서운 게요. 이게 습관이 무섭다라는 말 있잖아. 습관대로 해야 될 거를 안 하면 서로 불안함을 느끼는 게 당연해. 그리고 불평불만이 늘어나면 싸우게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불안정해. 근데 본인 그걸 잘 알아야 돼. 이 사람을 떠나서 그냥 내한 사람의 인생을 보자면 이 남자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어. 항상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엄마랑 같이 있어도 불안하고 동생이랑 같이 있어도 불안하고 나 혼자 있어도 미치게 팔짝 뛰고 막 불안해 미쳐버릴 것 같아. 왜? 항상 시끄러웠어. 항상 다사다난한 뭔가 일이 많았고 우울증도 있었어요, 본인. 말 크게 해주세요. 네, 초등학교 때 심했어요. 우울증도 굉장히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한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내 본인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대.
솔직히 말하면 내 이름은 말은 못하겠지만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를 좋아하 먹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알아? 아니요. 몰라.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몰랐어. 그러니까 방황하고 산 거고 우울증 왔던 거고 사람들 만나도 대인 관계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왜? 내가 그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랐거든. 근데 왜 이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하게 느꼈는지 알아?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줬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갈지 아니면 어떤 시간에 밥을 먹고 어떤 거를 먹을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런 거를 내 스스로 결정을 못한 정서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너 아침에 이 옷 입어. 너 아침에 이거 먹어. 야 우리 데이트 몇 시에 어떻게 할 거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나와. 그리고 나 만나면 이렇게 해. 그리고 나 만나지 않을 땐 너 집에만 있어. 나가지 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무슨 계획표처럼 다 짜줬어. 명령하듯이. 근데 본인은 그런 걸 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찰나에 이런 걸 해주니까 너무 편안함을 느낀 거야. 아, 그럼 편안함을 느끼면 뭐 해? 행복해, 사람이. 처음에는 안정감을 느끼거든. 나는 내가 쉬는 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 안 만나면 뭐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다 정해주네. 그 이 사람은 지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아무 탈이 없네. 나 너무 편한 거야. 그럼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본인 상태에서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이제 슬슬 내가 자존감도 찾고 뭔가 사람이 나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불편하기 시작해. 왜? 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거 하자고 하네. 근데 말을 하면 화낼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해야지, 어떡해. 이게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잖아. 그러면은 본인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주 싸울 뻔한 적도 있고 싸우기 시작을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헤어지게 된 거야. 이 사람도 너 말 잘 들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너 변했어. 너 남자 생겼냐?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을 딱 놓고 나서 또 멘붕이 왔겠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렇게 매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어졌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방황할 때 이 사람은 아싸 하고 나가서 딴 여자 만났는데 순종적이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사람이 또 편안한 곳을 찾아. 지가 편안했던 곳. 그러면 너밖에 더 있어? 그러면 자기가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자 데리고 살아야지. 그럼 너는 또 그거에 안정감을 느껴버리면 결혼해야지. 그럼 네 인생은? 너라는 사람은? 평생 이 남자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줄 거야? 너 자아는 없고? 대답을 해봐요. 네 자아가 없다니까, 지금? 이 연애 속에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정말 많이 있어도 1%? 2%? 지금 다시 만나면서는 제가 지금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랑 헤어져 있는 동안 다른 여자를 여러 명을 만났었다. 불편했대지? 안 맞았대지? 안 맞는 여자가 없었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너한테 솔직하게 거짓없이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전 그걸로 이제 행복했지. 아니, 네, 행복도 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 여자를 만났다, 막 잡다 이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들들 되게 볶았어요 제가. 근데 그것까지 다 맞춰준 거, 다 얘기하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받아들이겠다면서. 그거를 다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앞으로 결혼해서 갚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믿고 나는 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잖아. 근데 나는. 그래, 결혼도 결혼인데 이게 결혼을 했었을 때 본인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냐 없냐 난 이걸 봐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초에 뭐라 그랬어? 왜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이제 점점점 불편해지기 시작을 할 거다. 했을 거다. 근데 이게 과연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본인한테 일시짓고 하고 사죄하고 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심리는 본인을 사랑을 해서 나 이 여자 지켜주고 싶어가 우선이 아니라 나 이 여자랑 있었을 때가 굉장히 편했네.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안정감 있게 살려면 이 여자랑 살아야겠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하러 온 거지. 나 너 없으면 안 돼. 다른 여자 만났는데 너만 자꾸 생각나고 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결혼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본인 스스로한테도 한번 물어보라고. 자기 자신한테도. 과연 내가 이 남자를 진정 사랑을 해서 내가 이 남자랑 미래를 함께 꿈꾸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편안하고 그냥 안정감을 느껴서 결혼을 하는 건지. 근데 내가 그 안정감 느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본인한테 설명을 해줬잖아. 본인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껴맞춰서 살아올 수 있었다. 근데 이 사랑을 빼고 그 안정감을 느낄 때 본인 자신의 자아가 있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 그게 관건이야. 그 과정을 겪고선 결혼을 그냥 이걸 인정을 하고 결혼을 했었을 때에는 평생 종처럼 살으셔야 된다는 뜻이야. 불편하지 않으려면. 봐봐, 조금만 불편하면 이 남자는 또다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밖으로 돌 거야. 왜? 이 여자 변했네라고 또 생각이 들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키는 것만 해야 돼. 그럼 그거를 감당하고 본인이 살 수 있냐 이 말이야. 나 이게 너무 안타까워. 정말 이게 드문 케이스인데 어렸을 때 진짜 아픔과 힘듦이 있는 상태에서 내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잠깐의 그거를 채워진 상태에서 결혼을 일찍 빨리 해버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끝이 다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경험하면 할수록 그리고 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자아라는 게 없던 분들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 또 아이를 낳다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다못해 내 자식한테도 자아가 있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하는 아이인데 내가 그걸 못하네라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딱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그 괴리감이라든가 나한테 막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오는데 그랬을 때 나 잘못 살았네. 이거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건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진짜 무조건 안정적이기만 하려고만 내가 남한테 맞춘 거네라고 하면서 그럼 성격이 바뀐다? 그럼 이게 또 싸움이 되는 거야. 나 이런 가정 봤어. 그래서 내가 자꾸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야. 본인한테. 알고 내가 지금 점사를 보는 것처럼 그걸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 스스로 개선을 하고 이 남자랑 그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우린 사랑이야 라고 했었을 때 결혼하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달 뒤면 이사를 준비를 해서 이사를 가요. 근데 거기서 같이 동거를 하고 싶어요. 그 상대방이. 지금 각자 집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 집을 제가 이제 잡고 들어올 생각으로 거의 결혼 전제로 동거. 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게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서 그게 결혼이 돼버릴까 봐 나는. 나중에는 빼도록도 못할까 봐. 진짜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인만큼은 좀 떨어져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다시 시작을 하고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마냥저냥 편안했어? 솔직히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들은 얘기들을 무시 못하거든. 본인 감정에서. 난 이게 너무 싫은데 막 죽을 만큼 싫고 자꾸 생각이 나는데 티는 못 내겠고 이 남자는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고는 하고 근데 여기 불안함은 해소가 안 되고 이게 과연 맞는 결혼일까?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본인 진짜 문제는 내가 아까 계속 처음부터 떠들었던 그게 원인이라는 거야.
한번 남자친구한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봐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말도 해보고, 하자고도 해보고, 조금 아닌 것들은 안 할래라고도 해보고라고 했었을 때이 남자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반응을 다르게 하면 다시 생각해보셔야 돼. 너무 어렵다, 근데 저한테 사실. 그치, 본인한테는 네. 어렵지. 근데 남들한테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안 해봤고, 네. 이거에 너무 습관이 돼버렸기 네. 때문에 어려운 거야. 네. 근데 이게 맞는 거거든. 근데 그냥 이대로 나는 힘든 거 알지만 이게 너무 편안하고요. 그냥 이게 맞는 거 같아요라고 하면서 결혼을 선택하면 어쩔 수 없어. 왜? 결혼해서 사는 건 본인이야. 내가 아니라. 그치만 나는 나한테 왔어. 이제 와서 점을 보니까 이거를 조금 도움이나 줘서 본인 진짜 행복감을 느끼고 사셔야 되잖아. 가짜 행복은 행복이 아니거든. 근데 본인이 여태까지 3년 동안 연애해온 것 중에서 진짜 뼛속까지 행복감을 느낀 건 일부야. 반 이상은 가짜 행복이야. 본인이 만들어낸 거. 습관적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만족하에 생겨낸, 얻어낸 그 행복.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진짜 행복함만 가지고 결혼을 하시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분한테 솔직히 미안해야 돼. 가짜 연애한 거야. 정말 100% 원하지 않았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아요. 왜그 사람은 본인 이게 원래 본 성격인 줄 알아. 근데 아니거든. 그게 너무 속상하다. 오늘 내가 한말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실패하면 너무 속상하잖아. 이왕 결혼하는 거 평생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꼬리는 늦게 하더라도 나는 이분이랑 난이 사람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러면 이 과정을 조금 겪으면서 서로한테 서로 다시 맞추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거든요. 그럼 안 맞는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솔직히 천방지축. 자유로운 영혼이고, 본인은요, 되게, 정서적인 걸 원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그런 면에서는 안 맞지. 근데 그동안 본인이 다 맞춰왔기 때문에 맞춰진 것뿐이야. 근데 뭐, 맞춰온 것 중에서도 본인이 정말 편해서 괜찮으니까 한 행동들도 있겠지만, 아닌 면도 있잖아요. 그 아닌 면들을 좀 이제 수면으로 드러내가지고, 이 사람이랑 다시 맞춰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괜찮을 것 제가 같아. 그 여자 문제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이거를 풀 방법이 없어서 계속 이 상대방한테 계속 그걸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안 돼. 그거를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돼. 왜? 바람을 핀건 아니니까. 만났을 때에 바람을 핀 거는 아니고 헤어져 있었을 때에 난더 이상 너랑 그만할 거야라고 하는 그 생각하에 다른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만한 여자가 없네라고 하면서 되짚힌 것뿐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울겨 먹으면 결혼해도 힘들고 결혼할 수도 없는 근데 제가 연애 처음에 만나기 한두 달? 그때는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잠자리를 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그거를 이제 아는 거야? 아니요. 그때 아니잖아. 알아서 그때 그걸 얘기를 알았잖아. 했어요. 근데 그때 본인이 받아들였잖아. 그쵸. 그게 문제지. 그거를 한 번도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알고, 그래서 더 저한테 헌신적으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 제가 불안해하는 거 알면서 제가 말을 안 꺼내니까.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쌓이면서 이제 이별을 딱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같이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으로. 난 그게 해소가 된게 아니다. 그때 뭐래? 그랬더니, 충격이지. 그렇기도 하고, 저한테 죄책감 가지면서 살겠다고. 정말 여자 문제 이런 거, 자기 부모님 문제, 자기가 너한테 1순위 맞추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믿어줘야 돼. 왜냐면 그거를 계속 들먹여 봤자 본인도 계속 상처를 긁어내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사람을 노력하는 거를 기를 죽이는 거거든. 근데 그것 또한 애초에 본인이 차라리 털어놓고 만나셨더라면
나 이런 게 너무 나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속였어라고 했었을 그때 당시에 풀었으면 이렇게 응어리가 안 졌을 건데 그것도 본인이 맞아요. 맞춰줬고 참았어요, 그냥. 또 3개월 헤어져 있었을 때 만났던 여자 얘기 다 하면서 하는 것도 어쨌든 그 당시엔 맞춰줬잖아. 그래놓고 내 화가 안 풀리니까 이걸 쏘아 붙이는 거고. 근데 이거를 내가 내 스스로 인정을 하지를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서로 피곤한 거. 제가 내려놔야 되는 그쵸. 거네요. 왜냐면 뭐든지 신뢰가 중요한 거든.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잘못을 했더라도 본인이 인정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 새끼 씨 뒤에서 또 딴짓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신뢰가 1도 없다는 거야. 그쵸, 그쵸. 그러면 같이 갈 필요가 없어. 근데 저도 진짜 희한한 게그 전에 그런 전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다라는 믿음이, 이건 무슨 믿음이지? 근데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원하니까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그랬죠? 본인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 자아.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랑 함께 했을 때 행복함이 더 많을 것 같애라고 하면 결혼하시고. 오늘 내가 한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진짜 좀 불행했던 것 같네. 내가 왜이 사람한테 너무 맞춰줬지? 나이 사람한테 진짜 가식적인 모습만 너무 많이 보여줬네. 그래서 인자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상대방이 이걸 못 받아들이면 그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판단하세요.